자, 지금 방대기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제가 요번을 모셨습니다. 일단 그랜드에 지금 1인데요. 100등. 자, 지금 아킬라로 해서 아킬라 카고를 같이 넣는 요덱이 있거든요. 지금 방대기 요덱이 그나마 지금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을 모셨습니다. 예, 권중. 그 다음 카고라 있고요. 속속에 막막 카고라. 대건플라. 그렇지. 지금 상위권에는 지금 방덱이 많이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일단 진영은 벨진, 클레팔라 벨진. 여기 진영은 또 따라서 또 공덱이 많으면 또 기진도 바꾸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어, 일단은 지금 요덱입니다. 요덱 이름 좀 지어주세요. 예, 아킬라 카보로 같이 쓰는데 가보겠습니다. 어, 자, 바로 방덱 좀 만났네. 아킬라 카구라. 자, 이거 진영이 또 다르죠? 그래가지고 지금 방덱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마다 좀씩 다르더라고. 현재는 지금 카구라 뒷줄. 클레미스 앞줄입니다. 아프리카 방덱이다. 개키네. 자, 일단 섭리 키고, 표시. 아킬라는 여러분들 성능은 지금 평가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킬라 평가는 지금 방덱이 지금 지금 공대한테 지금 약간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상위권은 일단 첫판 방방전. 자, 힐 서로 힐해야죠. 어, 좋아 좋아 좋아. 안 그래도 우리도 피 없는데. 아, 우리 공격이네. 때가리. 자, 피 채워주고 플라튼 갔죠. 근데 저렇게 지정자면 플라튼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절멸로 한 마리 또 가겠는데 이번엔 우리가 갑니다. 아, 카고라 갔다. 부활징 좋아. 자, 팔라은에 죽었습니다. 3천 고댐 때문에 풀피. 자, 부활했는데 일단 돈으로 맞았고요. 자, 반겨. 부활증 들어왔네. 와, 팔라누스. 한 번 더 부활하겠고. 섭리키면서 한 번 더 버텨주고. 죽음, 이죽음 돼. 상위권 공대, 공대표에요. 카일이지. 어. 자, 이사는 각성게이지 감소. 상대 카고로 아직도 각성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못 쓰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응애 나팔 불고 표시. 계속 표식 쌓아야 돼. 그냥 계속 쌓아야 돼. 자, 카구라 저거 어? 각성기 차례네. 아, 하하. 자, 이러면 우리 앞줄 한 마리 죽거든요. 와, 저기 네, 일단 아킬라가 죽습니다. 좋아요. 플라트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야, 이렇게 짜면 요렇게 되네. 어, 저렇게 짜면은 플라트니 죽고요. 요렇게 짜면은 아킬라가 죽네. 아, 이런 것들 정말 디테일하다. 너무 어려워 방덱이 지금. 난이도가 진짜 있습니다. 자, 상대 팔라 잡았고. 아킬라는 이제 뭐 부활하고 난 후에, 자, 확성기 채우고, 그 다음 이제 또 절멸 한번 가겠 것 같은데. 네, 자, 둘 중 한 마리 죽여도 치명적입니다. 절멸, 태가리. 자, 클레미스 끝났구요. 욕이네. 자, 블라인드 상태. 와, 생포댐 데미지 나옵니다. 생포댐 뒷줄. 야,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야, 이번 판 AI도 좀 괜찮았고요. 일단 아킬라는 방보석을 다 주셨다고 하네요. 예, 일부러 이렇게 세팅하셨다고 하네.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예, 이때까지 못 본 방덱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표식 싸면서 이기는 요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 마리씩 커트하면서 이기는 거거든요. 절멸이라든지
타워로 각성기라든지 그래서 이제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또 거네. 자리 바뀌었고 원래 자리. 좋아요. 아직도 안 죽었네. 바네사 각성기로 각성기 두 번 어떨까요? 기억이래. 벌써 자리가 없다요. 자리가. 자, 이건 잡은 것 같네요. 와, 무슨. 야, 그래도 방방은 방방이네. 방방전은. 와, 카고라가 씨, 저 공격형인데 안 죽고 있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판정승으로 일단은 첫 판은 이깁니다. 첫 판 괜찮은데요, 방댕님? 괜찮은데. 헤드샷 죽은데, 씨. 와, 이런 유튜브분들 이름 지어주세요. 예. 자, 공덱전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왔다. 현존 최강 공덱 상대로 어떨지. 뭐야, 실베네? 저 태우가 없습니다. 실베예요. 일단은 한 마리 끊고 가죠. 그렇지, 얘가 먼저 써야 돼. 얘는 자, 알까 한 마리 잡아주고요. 에이스 부활 있네. 그래서 일부러 부활 낀 모습. 이제 태우가 이제 현존 최양공 덱이지. 태우 있는 덱이. 저 덱은 모르겠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절멸까지. 자, 지금 죽음의 이런 공격으로 지금 타격하고 있습니다. 와, 에이스 씨. 와, 상대 에이스 땀 흘리고 있네. 마침. 자, 지금 증폭 타이밍에 이제 플라튼 한번 터졌고요. 표식 사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실베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겠지. 자, 우린 카고라 몸빵하고 3타는 카고라한테 들어가겠다. 이렇게 잘 돼 있네. 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 지금. 생명력 방어력, 공격력 조절이 어렵습니다. 와, 개쎄요. 자, 증폭 타이밍이죠. 상대 증폭 한번 더 남았는데 저기다 각성이 갈기겠는데? 오, 그렇지. 와, 각성이 못 쓰겠다. 다시 쓰겠네. 이런. 자, 피 좀 쳤네요. 이거 못 해야 돼요. 아,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게 개쎌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말 세네. 증폭 받고 막타격 터졌네. 코드라 킬. 와. 태우 없었는데 쓸렸습니다. 태우가 어차피 앞줄임의 유지력 담당인데, 실베스타가 가만히 있으면 태우랑 나를 거 없죠. 그래서 뒷줄이 그냥 다 했네. 자, 이번엔 태우입니다. 현존 최강 공덱이네요. 와, 라면 끓이고 왔는데 어디 갔냐고요? 너무 깔끔했네. 자, 카고라 가자. 3개 키고. 아, 근데 이게 절멸이랑 카로 각성기가 자꾸 에이스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멜리아 이렇게 노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누구한테 가는 거더라? 마기덧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자, 태오. 태오 잘 가고. 오케이. 자, 자, 피시 빠지고요. 자, 우리 근데 피가 없습니다 지금. 힐타임이 한번 가져야 되는데 이게 비 갑자기 나오네. 와, 에이스는 진짜 뭐 이게비 바지에 뭐 절멸 바지에. 와, 에이스 진짜 좋네. 자리 바꿉니다. 힐하면서 띠용. 와, 자리 바꿨네. 뒷줄 태우가 스킬을 쓰네. 싫어하냐.
자, 근데 이게 자리가 지금 카이를 노릴 것 같거든요. 이게 절멸이 팔라 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제갈이 아 칼 잡는 모드 괜찮나? 이건 두고 봐야겠네. 와, 이거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네. 공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여기 티어부터는 뭔가 좀 빡세네요. 게임 운영이 게임 보는 게 다르네. 오, 야, 좋아. 피 채웠어. 아, 흡수 공격인데? 아, 씨. 미치 개쎄네. 어, 네, 대리 톡 주세요. 지금 요거 보고 있어가지고. 중독. 오, 통과 많이 써야 되는데요. 통과 털렸고요. 기절 안 걸리고. 플라톤 피가 안 찹니다. 아. 아이구야. 어, 지금 방백이 네, 이제 길 중에 이런 좀 의존도가 조금 많구요.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부활 있나요? 아, 데라리아 리. 와, 이게 비 피 없네. 와, 이거 뭐, 야, 이건, 야, 뒤에도 부활이 있네. 와, 이렇게 이기나요? 일단 자리 바꾼 거 상당히 좋았고요. 절멸하면서 칼 끊어준 것까지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네요. 예. 우리 세계의 부활을 도와주셔서. 와, 이거 어렵다. 보고 있는데도 어렵네. 아, 근데 방댁은 진짜 부활을 해야 돼요. 세공을 안 하면은 확실히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 점수 차이 오지고. 자, 이번에도 실베네. 근데 조대기 방댁도 못 잡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자, 일단 카구라 합성기랑 절멸이 좀 의존도가 좀 있네. 확실히 앞줄 잘 들어가야 됩니다. 아닐까. 자, 에이스죠. 에이스 주권이라 죽으면서 증포. 지금 타이밍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 지금 딱 자리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섭리는 키고요. 에? 일단 섭리는 키고요. 네. 자, 힐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피가 많이 차거든요. 그렇지. 뿡. 와우. 자, 근데 지금 저거 개쎄요. 저거 진짜 셉니다. 오, 안 죽었어 카구라. 카구라가 은근히 약간 버티는 역할도 되네 보니까. 그냥 몸으로. 와, 절멸. 아멜리아 컷. 아멜리아 뒤짐. 아멜리아 뒤짐요. 연쇄각 나와도 뭐 이거 뭐 간지럽죠. 그게 좋을 수도 있겠네. 이제 공덱도 이제 앞줄이 부활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와, 잘 들어갔네. 야,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요. 에이스가 바로 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부활 줘야겠다 에이스. 리얼 방댕 많아지면. 와, 카구라 몸빵바지 오지고 평타바지 바로 섭리. 바로 풀피죠 그냥. 와, 이렇게 되는구나. 에이스를 잡아도 좋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대. 와, 아까 진건 왜 진거지? 에이스한테 두번 절멸이랑 카로 학생이 둘 다 들어가서 진 건가? 아, 상대 에이스가 부활 있어서 진 건가? 자, 일단 실베. 어, 뭐 의미 없죠. 실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요? 아, 파일이 무서운 거구나. 이거 많이 봐야겠네요. 진짜 많이 돌리고 많이 봐야겠네. 와, 카구라 뭔데? 어? 뭐하세요, 카구라님? 어? 자, 아, 연쇄각 나와도 뭐 오히려 이득일 것 같은데? 반사에다가 반사 피업 들어가면 오히려 이득인데, 연쇄 들어오면 인정? 와, 데라리아! 와우. 대리 톡 주십시오. 지금은 녹화 중. 반사 표지기 쌓고 죽여야 돼. 그냥 데랄도 그렇지. 와, 이젠 태우가 안 버티니까 실베가 버티네. 와, 진짜 씨. 와, 이야, 아킬라 카고라 대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방덱전이랑 공덱전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